저희 이제 데뷔를 할 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6월 13일까지 가는 이제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축제, 그게 베스트 아닌가 싶습니다. 6월 14일 방방콘에서 만나요. 저희의 데뷔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과 이제 저희의 추억이 시작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자 파티이자 축제인 날인 것 같아요. 6월 14일 방방콘에서 만나요. 일단은 아미한테 선물 드리는 프로젝트 중 하나죠. 6월 14일 방방콘에서 만나요. 진짜 아미와 저희들만의 굉장히 또큰 축제가 아닌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뭔가 즐거워하면서 즐기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6월 14일 방방콘에서 만나요. 네, 이제 없으면 섭섭한 연례 행사고요. 뭐랄까 약간 학교 다닐 때 약간 축제나 그 운동회처럼 굉장히 기다려지는 순간 아닌가. 그래서 이번 페스타 좀뭐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른데 어떻게 또 방방콘과 함께 진행이 될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방방콘에서 만나요. 안녕. 페스타는 일단 저희 데뷔를 1년마다 뭔가 되새기는 어떤 밴드가 방탄만의 날, 그 날짜라고 생각이 돼서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기간만 되면 뭔가 좀 되게 약간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스타 때 뭔가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또 곡을 냈는데 다행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저에게 페스타란 그냥 아미 여러분들께 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미 여러분들께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선물 같은 개념이죠. 좀이긴 기간을 두고 하루에 한 번씩 기분 전환, 힐링하시라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6월 14일 방방콘에서 만나요. 자꾸만 감추려고